안녕하세요. 레탈레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네 어셈 알지 물어서 스파에서 육체 단계로 변신해서 이제 얘네들을 옮겨주는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어셈은 초보자들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형종들은 좀 쉽긴 쉬운데 어셈 같은 경우가 초보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웨이팅을 성공해서 유체까지 볼 수 있는 종 중에 하나예요. 좀 쉽게 네 유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이팅도 쉬워요. 암컷 수컷만 있으면 돼요. 암컷 수컷을 합사만 시켜놓고 따로 메이팅이라는 걸 안 시켜줘도 지네들이 알아서 예 메이팅을 하고 네 임신하고 알집 물고 네 이렇게 부화까지 다 되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부화 기간도 되게 짧기 때문에 초보자들 누구나 아무나 다 이렇게 알지까지 물고 유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옮기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네,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으로 남겨드리려고 네,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거는 성체들을 옮길 때 많이 써요. 성체들을 옮길 때 쓰는 통인데 이게 지금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얘도요. 얘도 나이가 많아요. 얘도 나이가 많아서 지금 좀 지저분한데 페트병을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뭐 아성체나 좀 작은 개체를 옮길 때는 좀 작은 페트병을 윗부분을 이렇게 절단해놓고 쓰시면 되고 뭐 중대형종, 대형종을 쓰신다 그러면 이 정도 1.5L 페트병을 잘라서 하나 준비해주세요. 뚜껑은 없이요. 보통 옮기실 때는 이렇게 입구를 막고 이 입구로 이제 소형종들 약간 어셈 같은 거랑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입구를 막고 핀셋으로 건드려서 이쪽으로 옮기고 다른 사육장으로 옮기는 건데 이렇게 핀셋, 긴 핀셋이 필요해요. 짧은 핀셋을 쓰시면 손에 올라탈 수 있어서 짧은 핀셋 안 되고 긴 핀셋 그 다음에 옮길 수 있는 도구 페트병 자른 거 그리고 큰 통이 필요해요. 높이가 높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을 조금씩 뜯어서 이쪽에 옮길 거고 옮겨서 여기서 옮기는데 낮은 걸 쓰시면 옮겨놓자마자 바로 올라타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개 좀 많은 거를 좀 뜯어서 이렇게 딱 설명드리겠지만 뜯어서 옮겨버리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순식간에 막 이렇게 탈출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높으면 좀 오래 걸려요. 나오는데. 그래서 한두 마리씩 올라오는 것들만 캐치해서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네, 큰 통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판매하는 케이스1인데 시중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김치통. 네, 높이가 높은 김치통이에요. 이건 시중에서 뭐 다이소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셔도 돼요. 네, 이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네, 성체를 옮겨줄 통. 예, 성체를 빼서 옮겨야겠죠? 처음에 성체가 좀 숨어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조금씩 뜯어내서 옮기는데, 그래도 성체는 나중에 옮길 거예요. 왜냐면 이걸 시간을 두고 한 번에 다 못 옮기는 경우, 시간을 두고 나중에 천천히 옮기려고 할 때는 성체를 미리 빼놓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성체가 옮길 때 성체를 빼내고 할 때 막 때려요. 막 때리고 그러는데 유체들이 그거에 깔려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성체는 여기다 옮겨놓으시고 2차 산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산란할 수 있게 소프트파이버랑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했어요. 밑에는 당연히 기능성 볼, 질서, 네, 수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준비물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끄시고 통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체들도 못 빠져나오는 이런 네 철망으로 되어 있죠. 철망은 얘네들 힘으로 못 밀어요. 얘네들 철망처럼 생긴 예전엔 양파망 같은 것도 많이 썼는데 양파망은 사이즈가 클 때는 상관없는데 작은 개체들은 그 양파망을 밀고 나와요. 특히 뭐 환희 스파에서 막 네, 탈피해서 유체가 된 애들 엄청 작은 개체들은 무조건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조심하시고 이 뚜껑을 열면 보시면 자세히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도 애들이 거미줄 치고 한 마리씩 있어요. 뚜껑에도 있으니까 뚜껑도 여실 때 좀 주의하시고 이 윗부분에 있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것들은 또 천천히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조물은 저번에 세팅 설명한 것처럼 이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세팅 설명 드렸었죠? 영상으로 이 구조물 뺄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유체들이 하나씩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씩 구조물은 하나씩 빼서 네, 여기 지금 한 마리 붙어있죠? 네, 막 돌아다니죠? 네, 잠시만요. 붙어있네요. 잠시만요. 잠시 통을 안 가져왔네요. 통을 준비하고 다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통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뭐 간단한 세팅이에요. 그냥 기능성 볼, 질석, 소프트 파이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스펀지, 뉴 스펀지를 넣어서 세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뉴 스펀지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안 넣으시고 쓰셔도 돼요. 네, 바닥색, 기본적인 바닥색 세팅하시고 해서 세팅을 하면 네, 적응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적응해서 거미줄을 되게 잘 치죠? 이 소프트하이버를 넣어줬을 때 거미줄 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어스텐 같은 경우. 그래서 소프트하이버는 아주 소량, 조금만, 아주 조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당히 조금만 뜯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통에 붙어있던 애를 찾아봅시다. 어디 갔을까요? 이 코르크보드에 붙어있는 애가 밑으로 내려갔나 보네요. 네,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꺼내실 때 붙어있는 거 안 붙어있는 거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붙어있다가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차피 탈출하면 집에서 오래 못 살아요. 물이 없어서 먹이도 없어서 물도 없고 그래서 말라 죽는데 그래도 일정 기간은 돌아다녀요. 밝은 데에서도 있고 어스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버로우처럼 숨어있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여겨서만 자세히 보시면 찾을 수는 있어요. 지금 하나씩 뜯어볼게요. 빼볼게요. 통을 옮길 통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원래 성체가 보이면 성체 먼저 꺼내주시는 게 좋은데 성체가 안 보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죠? 이 붙어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큰 통에다가 조심스럽게 놔두세요. 조심스럽게 얘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옮겨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통 안에도 되게 많이 아직 붙어있어요. 성체가 숨었네요. 어디로 갔는지 얘도 자세히 보시고요. 붙어있는 거 안 붙어있는 거 붙어있네요. 여기 한 마리 붙어있죠? 옮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살짝 내려갈 수 있는 부분과 사육통을 대주시고요. 핀셋으로 살짝 건드시면 돼요. 살짝 네. 간작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코르크보드가 약간 굴곡이 있어서 그게 숨을 수 있어서 그래요. 에잉? 보셨죠? 점프하네요. 점프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성체 암컷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런 애들 지금 유리의 벽면에 매달려서 막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조심스럽게 건드려서 네, 조심스럽게 건드려서 살짝 바로 네, 건드려서 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옮기실 거예요. 완전히 숨었네요. 증발했어. 어디 갔을까요? 또 올라옵니다. 이거 보시세요. 지금 높이가 높아서 그나마 얘가 돌면서 위에서 멈춰요. 일정 기간 얘네들이니까 일정 길이만큼은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그 다음 멈춰요. 무조건 유체들은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높으면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얘가 달리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가서 일정 기간 달리다가 멈춰요. 그때 네, 통이나 이런 걸 엎어서 덮으시면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네,
잡을 수 있죠. 어디 갔을까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응? 얘가? 이쪽에 있나 보네요. 설마? 여기 있네요. 여기 숨어 있었네요. 보러 간 줄 알았더니. 암컷. 보시면. 얘가. 와우. 오. 와우. 와우. 거기 갔나요? 출했네요. 보통 이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살짝 건드려 주세요. 멈췄어. 네. 성체라 그래요. 성체라 조금 움직이는 공간이 좀 더 긴 거예요. 네. 그래도 멈춰요. 모든 타란툴라는요 끝도 없이 달리지 않고 멈추니까 탈출했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지금 보세요. 나가려고 구멍에 매달리죠? 예, 이 매달렸을 때 여기에 손가락으로 막아놔야지만. 못 나간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때 이제 옮길 수 있는 통에다 놔두시고 엉덩이를 살짝 건드려 주시면 슉 내려가요. 네, 간단하죠? 탈출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탈출해도 어차피 모든 타나툴라는 달리다가 멈춥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틈이 있거나 있는 데 놔두시면 안 돼요. 틈 같은 데 쏙 들어가 버리면, 특히 뭐 장롱 밑에나 있는 데 쏙 들어가 버리면 네,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무위성이나 이런 어슨 같은 경우는 어둠을 좋아하긴 하지만 밝은데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종들은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커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예, 암컷 성체는 따로 빼놓고 그 다음부터 이 통에 있는 걸 먼저 옮겨도 되고요. 이 통에 있는 것도 먼저 옮겨도 되는데 한 번에 다 옮겨도 돼요. 통을 미리 다 준비해서 해도 되는데 얘네가 몇 마리인지 잘 모르니까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내가 아, 난 이만큼만 옮길 거야 하면 그만큼만 빼놓으시면 돼요. 그만큼만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나머지 거 옮겨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머지 것 빼놓은 거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뚜껑을 다시 또 닫아놓으시고 얘네들은 또 다음번에 얘처럼 조금 꺼내서 내가 옮길 수 있는 만큼만 옮겨주면 돼요. 보이시죠? 거미줄에 붙어있는 걸 확인하시고 빼낼 거예요. 하나씩. 이게 중요해요. 그냥 조금씩 내가 붙어있는 부분이나 애들이 그 거미줄에 있는 게 붙어있거든요. 이 틈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마리씩 체크하면서 빼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조금씩 찾아서 빼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육장에 남아있는 게 없겠죠? 지금 보이시죠? 돌아다니는 거. 또 점프해서 내려갔네요. 나무위성들은 참고로 점프를 되게 잘합니다. 네, 나무위성들만 그래요. 거의 보통 네모지들은 점프 잘 안 해요. 나무위성들이 좀 점프를 좀 많이 하고 옮길 때는 통을 항상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살짝 대주시면 돼요. 바로 들어갔죠? 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이 통에 애들이 넣을 때 애들이 물거나 하면 어떡하죠? 네, 유체 때는 잘 안 물어요. 유체 때는 자기 몸을 피하고 숨으려고만 하지 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런 바닥에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이쪽 보시면 보이시나요? 얘가 이쪽으로 달릴 건데 달릴 때 틈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살짝 건드시면 돼요. 손으로 핀셋인 양 건드시면 돼요.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네. 네, 이렇게 건드셔서 네, 들어갔죠? 안으로. 네, 들어가면 이렇게 또 뚜껑을 탁 닫아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이 통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
지금 보시면 이게 소프트 파이버랑 쉽게 네 분리가 되겠죠? 일반 바닥재로 에코호스나 흙 같은 걸로 하시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데 근데 어차피 에코호스 바닥재 가지고 끌어올리진 않아요. 장식으로 얘네 집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집을 쉽게 짓게 해주려고 그러면 소프트 파이버 아니면 산이끼 예, 걔네들을 좀 넣어주시면 애들이 집을 되게 잘 지어요. 그 건축가적인 그런 타란툴라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나중에 또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는 거의 없네요. 이제 없죠? 네. 없죠? 세 마리. 네, 세 마리 꺼냈습니다. 꺼냈고 꺼내본 부분을 보세요. 많이 꺼냈어요. 많이 꺼냈는데 세 마리 없는데 아마 이 코르코보드라는 데 가장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꺼내서 코르코보드 하나 꺼내서 한 마리씩 이런 통에다가 대주시고 한 마리씩 만약에 위로 올라오타면 위에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 건드려서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뚜껑 닫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위에 있는 거 먼저 없애 나가시면 돼요. 위쪽에 매달려 있으면 이런 구조물 코르코보드에 붙어있는 부분은 해서 똑같아요. 얘도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옮기고 싶은 부분 이게 엄청 많네요. 똑같이 대주시고요. 얘가 옮길 수 갈만한 부분 위치에다가 앞에다 두세요. 그리고 건드세요. 건드려서 네 들어갔죠? 한 마리?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닫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옮기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위에다 올려놓은 건데 이 위에 올려놔도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유체들은 자기가 어미가 만들어주는 이런 거미줄 있죠? 거미줄을 본인이 쓸 때의 거미줄과 유체들이 옮겨당기기 쉽게 할 때의 거미줄과 또 알집을 물 때의 거미줄이 다 달라요. 알집도 마찬가지로 겉표면 거미줄과 안에 알집을 먼저 싼 그 거미줄에 또 거미줄이 다른 종으로 써요. 얘네들이 스스로가 좀 다른 거 거미줄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여기서 웬만해서는 돌아다니게도 이 사이에서만 계속 돌아다니고 밖으로 뛰어내리진 않아요. 가끔 뛰어내리는 애들만 우선적으로 잡아서 네 옮겨주시면 언젠가는 다 옮겨 세팅을 다 옮겨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쏙 들어가죠.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계속 이 안에 있겠죠? 네. 이렇게, 네. 한 마리씩. 옮겨주시면 됩니다. 저기 일하시는 분도 보셨죠? 지금 이거 싹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통들이나 이런 재료들만 있으면,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알고 계시면, 집에서 쉽게 얘네들도 번식하고 유체들도 옮겨서 한 마리씩 아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얘네들을 계속 합사해서 키울 수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여기 있죠? 네 TCF랑 네 RCF랑 메이팅한 저기 당사자가 저 옆에 있는데 네 지금 얘네들은 계속 합사된 상태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있어요. 한 달 넘게 있는데 지금 약한 개체들은 뭐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애들 잘 살아있어요. 먹이는 계속 네 제가 주는데 먹이만 공급만 잘 주시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살아있는 먹이를 얘네 사이즈에 맞게 여러 마리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서로 무는 경우가 꽤 많아져요. 서로 물어서 사냥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할 때는 귀뚜라미를 블루버그도 똑같은 방법인데 귀뚜라미를 죽이세요. 조금 잔인하죠? 어우 머리 눌렀어요. 죽이고 핀셋으로 얘네의 살점들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네 얘네 유체들이 쉽게 먹이를 빨아먹을 수 있게 미리 다 뜯어놓으세요. 약간 살짝만 두 군데 정도 뜯은 다음에 네 여기다가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넣어주시면 지네들이 알아서 이빨을 먹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흔적들이 남고 막 이렇게 썩고 막 곰팡이 피고 막 그래요. 저것들을 다 걷어내셔야 되는데 저게 1이에요. 먹여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걷어내시면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사도 가능해요. 근데 100%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서로 이제 좀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먹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살리진 못해도 그래도 합사해서 좀 오랜 기간 동안은 네, 사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쌤 알지 문거를 이제 유치화된 거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어쌤 봐라 오렌지밥이라는 정식 이름이 있고, 얘네들을 누구나 초보자들도 쉽게 브리딩해서 네 새끼까지 보고 새끼까지 옮기는 수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한번 잘 보시고 나중에 어쌤 키우게 되면 네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죠? 이벤트 하는 동안 뭐 얻으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